또 이것도 이해를 해야 돼. 왜 우리가 플랫폼 경제를 못하느냐. 이 규제의 문제야. 레귤레이션. 레귤레이션은 네거티브 레귤레이션이 있고 파지티브 레귤레이션이 있어. 부정적 규제인데 이건 어떤 거냐면은 이제 미국은 이거야. 이거. 미국은 이거. 우리 한국은 이거야. 긍정적 규제. 긍정이 좋은 거 아니냐. 이게 안 좋은 거야. 부정적 규제는 니네 자율주행차 만들어도 돼. 근데 그렇지만은 요거 안 되고 요거 안 되고 나머지 전부는 다 오케이.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요것만 딱 규정을 해놔. 그게 네거티브 규제야. 그러면 되는 게 훨씬 많잖아. 자, 자율주행차 개발해도 되는데 대신에 속도는 얼마 그리고 뭐다 반자율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돼. 요 두 가지만 지켜주고 개발. 오케이. 근데 사람이 죽었어. 사람이 죽었어도 역시 그냥 네거티브 규제 그대로 유지. 그리고 기술 개발은 계속돼.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. 파지티브야. 요거 요거는 돼. 그리고 나머지 전체는 다 안 돼. 그러니까 개발을 할 수가 없지. 드론 하나를 날리려고 해도 뭐 야간이 안 되지. 수도방위 사령부 허가 받아야지. 그리고 몇몇 달 이상 비행 안 되지. 뭐 안 되지. 뭐 안 되지. 어떤 기업이 그 드론 해가지고 누가 그 드론으로 배송하겠어. 안 돼. 그래서 플랫폼 경제로 못 나가게 하는 그 주범이 바로 뭐야. 정부야. 아...